국민의힘에서 자원봉사라도 하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상입니다.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 나는 그래도 7금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금에 넣었더라. 대통령실 행정요원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부지불식간 본인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행동이 추천이 아니라 압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제의 행정요원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공적인 검증을 받은 후 선발되었다고 해명했지만 권선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입사 압력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 간의 공통점이 미숙한 공사 구분입니다. 구금 요원의 아버지는 권성동 의원 지역구의 선관위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자녀가 선거 등을 계기로 공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부모 찬스 또는 청탁으로 부릅니다. 분노한 국민과 청년이 묻는 것은 구금요원의 능력과 검증 절차가 아닙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와 관계가 없었다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고 더 나아가 압력을 행사해 관철하는 것이 곧 특혜를 주고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설명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이 무보수로 반낮 없이 일합니다. 봉사와 노력,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된 청년이라면 왜 권선동 원내대표는 전화하여 자리를 확인하고 압력을 넣은 것입니까? 7급에 넣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자리라 미안하다는 발언들은 실력을 검증해 채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발언들입니다. 사회의 의미를 던지고 희망을 주는 참신한 인물이 화제여도 부족한 신생 정부의 인사가 무난함도 버거운 듯 진행하는 인사마다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사비서관 부인을 동원한 민간인 수행, 극우 유튜브 동영상 제공자 누나 채용에 이어 선거운동을 함께한 외가 6촌과 대통령을 삼촌이라 부르던 청년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이제는 여당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자기 지역구 유력 인사 자녀의 대통령실 입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부모 찬스를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더 황당합니다. 사과와 반성이 없습니다. 이전 정부도 그랬다거나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대응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했다. 기회가 부족한 청년에게 죄송하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자원봉사라도 하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상입니다.